잠깐만. 우리가 어디 있지?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 여기. 어, 가면 되겠네. 여기 중앙장나무길이 인생존인 건가? 송파은행 나무길은 뭐야? 여기는 안 가봤던 거. 아, 네. 타조를 또 이제 남이사 와서 보러 왔네요. 밥 먹고 있어요. 루안이도 셀카 찍고 있고요. 셀카던데? 혼자 언제 한번 찍겠어? 찍어봐. 나 타조 찍어줘, 나랑. 네? 어때요? 소통 가야 돼. 엄 치는 소리 욕 먹으래요. 좋아, 너무 해야지. 손 축구 재밌어. 포즈. 야, 앞으로 벗어내, 야, 어디 갔냐? 아, 좋았어, 좋았어. 또 맞아, 이 새끼야. 진짜 여기 앞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할까 진짜 뒤진 것 같아. 전력티슈 몇 번 하니까 이제 만들 것 같아. 액도 치워줘. 액도 뭐야. 진짜 액도가 왜 이렇게 이상해. 잘한 것 같게 얘기할 게 없거든. 근데 이 다이브도 있잖아. 아무리 물리지 말라고 좀 마오 바캄이라고 끌었는데 이렇게 물리고 내쳐놓은 건 잘못됐고. 그다음에 이렇게 패리 빠진 시점에서는 아예 좀 기다렸다가 마오는 깔리고 그다음에 천천히 좀 하지 이게. 이렇게. 나 개빡쳐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너 이거 안 나? 이렇게 게임을. 나 이 게임 뭐 존나 화나는데 나 강팀이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나 지금 이 장면 지금 일주일 내 몇 번 보는지 모르겠는데 적당히 좀 하라고 진짜 이러고 하고 서현이가 내가 말릴 거 그래 따라가는 거 그게 뭔 소용 있어 너 안 열받아 이렇게 게임하면 야, 하나 물어볼게 안 열받냐? 나 존나 열받는데 오늘 진짜 게임 내고 보면 너 개심각해 그거 알아? 서현이 너도 마찬가지야 솔직히, 진짜 소름 돋아 진짜 솔직히 나 진짜 소름 돋는 거 알아 게임 보고 솔직히 뭐 잘못한 거 봅시다 아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지금 몇 번째 나오는 건데 우리 방금 그 장면 어 이런 비슷한 장면 되게 많잖아 다 뭐야 잡으면 끝낼까? 지금 오늘만 두 번째지 맞지? 네. 저번에 너 배경한 것도 나왔지 최근에 네. 그럼 이번 지금 화요일이지? 화요일이냐? 그럼 내가 본 것만 네 번 나왔네 저런 장면이 거의 그렇죠 너네가 압도적으로 개의 이득 봐야 되는 상황인데 게임이 반대로 터지는 너 앞에 게임도 맞잖아 지원이 알지? 여기서 알지? 기억하지? 네 아 존나 심각해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어떡할 거야 진짜
근데 그냥 내가 말하는 뭐 1대1 뭐 솔킬 나가는 거 뭐 킬 이런 게 아니잖아. 너무 크잖아. 게임에서 그냥 뭐 몇 골 이런 게 아니라. 아니 게임을 지잖아 그 하나 때문에. 그럼 너네 이때까지 이거 수영가 잘했다고 한 거 다 사라져. 이거 무슨 하나 의미가 있냐 이거. 이거 하나에 다 사라져. 이거 아무 의미 없어 이거. 이거 보여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나서 이런 플레이 보여주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네가 얘만 띄워주는 거야. 왜 다 끝내려고 그래? 왜 이렇게 게임을 그냥 끝내기만 하려고 그래? 왜 그래? 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한두 번 잡으면 초반에 그냥 다 끝내지. 그래서 가다가 아니 라인 클리어 좋은데? 상대 아질이 있는데? 아니 원래 그렇게 게임 안 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게임 하는 거야? 요즘에 되게 좀 많은 거 알지? 그런 것보다 저는 그냥 그러니까 끝낼 만한 상황이 나왔을 때 못 끝내기 했던 상황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물어보는 느낌으로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이거 끝내면 하지 않아? 약간 이런 거. 그래서 물어봐서 안 된다 하면 약간 돌아가는 느낌으로 계속하긴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다 날리고 실수가 나와. 뭐라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상황으로. 아무것도 주잖아. 지금 안 되는 게임이야 너네. 이것도 계속 먹어야 돼. 너무 하나 이렇게 나 되게 좀 안정감 있게 피드백 할 줄 몰랐어 그거.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그거? 세 명. 이 웨이브 게임이 아무 연관 없잖아 지금. 아 왜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거야 진짜? 바로스 잡고서 미드 서 있었으면 얘는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게임 또 안 해주네. 이상해 게임 내용이 지구 이기고 문제가 아니거든. 되게 내가 보던 장면이 아니야 뭔가 게임. 왜 그런지는 모르겠나. 네 계속해서 오리진 어게인 2023 LCK 서머 스플릿 오늘의 두 번째 매치를 여러분께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괜찮아? 또 마사지 필요한 사람 있어? 진짜지요. 언니 꼭 자신 있게 해달라 그래. 왜 얘기를 못해? 내가 볼 때 너는 해야 될 것 같아. 네. 아니야 하고 해줄게. 홍준은 너무 이렇게 굳어져 있어. 내가 보면 이렇게 어깨를 잡고 이렇게 몸에 대한 결벽증. 그거 그니까 그런 건 결벽증이 아니야. 그냥 깔끔 떤다는 거. 아 거. 그냥 남자랑 이렇게 접촉하는 게 싫다. 어깨야 만지자자. 그리고 이게 어깨야 너. 너 머리 보니까 흑조랑 같이 갔지? 아니요. 다른 거 갔어. 아 따로 갔어? 근데 꽃게처럼 머리 어때요? 머리 괜찮은데? 너 지금 머리 딱 그거다. 처음 약간 처음 느낌 그건데? 옛날 처음 프로 나 봤을 때 별로인데 별로 아니에요? 너 옛날에 나 처음 봤을 때는 까까머리 아니었어? 맞아요. 맞지? 네. 근데 승진 때 성적 잘 안 나오고 깜빡했어. 최명원 감독님 안 했지. 같이 했어? 네. 왜 이제 안 해?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 안 거죠? 아 해도 그 당시에 느낀 거 아 도움이 안 되는 거야. 하고 가졌어요 그거. 아 진짜? 하셨던 거. 그래 어쨌든 좋은 경험 했네. 뭐야 이거 갑자기 뭔데 이거 갑자기 아 지금 또 이 그래 그 가가지고 해 가가지고 적 보고 해 적 오 마이 갓
그때 테스트는 왜 잡았어? 그러니까 저희 팀이 원래 원맨 팀이라서 엄티 원맨 팀이라는 이미지가 있대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이걸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 장면에서 얘가 와가지고 약간 아 내가 있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체스 말고 네. 성현이가 들고 있는 게 킹이고 얘가 네. 들고 있는 게 장기로 치면 차 왕이랑 차 룩으로 이제 부샤샤 오케이 저축은행 불이온으로 새 출발. 그렇습니다. 확실히 새로운 분위기를 넣어줄 만큼 좋은 스폰서가 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의 연습량도 되게 엄청났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오케이 저축은행의 은행에 이 다섯 명의 선수들이 정말 단단함을 잘 보여주는 게 필요하겠죠. 아, 전 저 인터뷰 보고 울컥했어요. 오케이 저축은행의 신미경 정무님이 하신 말씀이라는데 네. 잘하는 팀을 후원해야 성과가 더 클 수도 있지만 잘할 팀을 응원하면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야. 아 이번에 불이온을 후원하게 됐다. 네, 자 양팀 이제 썸머 첫 번째 경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한태함 팀 입장할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 하이파이브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케이 저축은행 불이온입니다. 네, 모건 엄티 카리스 헤나 에포트 모건과 엄티 에포트가 흐름을 만들어주고 헤나가 캐리하는 팀. 사실 카리스가 빠져있었는데 아직 어리고 스프링은 아쉬웠지만 더 발전할 수 있게 이번 서버도 함께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경험 많은 엄티와 에포트가 팀을 이끌어주면서 많은 맵장을 통해서 플레이메이킹을 만든다면 불이온도 분명히 프로를 갈 수 있는 강팀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첫 번째 경기 참 중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불이온! 아! 야 아니 오늘 오더가 제대로겠는데요? 아 발덕이 얘네 항상 정글 위주 팀이거든? 아마 지금도 그럴 거야. 얘네 예전에 하는 거 보면 라이너들 자기 라인 버리고도 정글 지켜주고 그런 거 많이 했거든? 맞아요. 너 항상 생각해야 되고 풀었다 이러면 이러면 앞팩 먹은 거 맞지?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앞팩 진짜 원하는 대로 됐거든 이거? 연습한 거 됐어. 앞에 먹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먹을게. 밀리는 다 살았고 솔랭 루시안 한 거 좋았다. 잘 해볼게. 이런 분이 이제 그거다 그라가스랑 바텀 맞지? 네 거의 네. A 나오면 이제 제가 저기서 일하는 거. 오케이 넌 이러면 연습했던 것처럼 미신 하거나 뽀삐 하거나 카직스 하거나. 오케이 뭐 탑탱커 아니라서 뽀삐도 괜찮아 상관없어. 적조합에 네. 좀더 보고 볼게요. 뽀삐 하지를 뭐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아. 내가 아리 같은 거 나오면은 잠깐만 베이가 뽀삐도 있긴 하네요 우리. 아리 나오면 그러면 딜적인 근데 혼자 어차피 좀... 근데 아지르가 더 자신 있지 않아? 네 아리 나오면 그럴게요. 뽀삐로 그냥 뽑네. 아니 미드 주도권이 중요해가지고 서로 네네네 이게 좀 한번 찌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오공이? 근데 그거 저희가 와드 보면서 해볼게요 그럼. 오케이 딱히 오공이랑 엄청 갱합박이 크진 않을 거예요. 이제 한번 해볼게요. 네. 연습한 대로 해. 연습한 대로 알겠지? 이것도 쟤네 메이킹에 오공 말고 없거든? 네 없어. 선자리가 중요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신판님 에어컨도 좀 올려주세요. 오케이 네. 에어컨 온도 네. 온도 그러니까 좀 춥대요. 파이팅 하자 얘들아 자신감 있게 파이팅! 파이팅! 자 오케이 저축은행 불이온 자 이런 라인업으로 경기 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CC가 많이 상태 쪽에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전력 쪽에서 많은 것들을 좀 기대해도 좋을 만한 조합이고요. 팀의 선수들 경기 준비됐습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바텀 라펠 되고 이거 일부러 QQ로 넘어갈게. 아, 탑다이브도 돼 이거 한번 나도 지금 하자 지금 와봐. 나 큐어 나 큐어 나 일단 카스텔 했다. 카스텔은 있어 근데 이거 테러 확인 일단 나 텔복 하면 돼. 나비치 보였고 텔복고 아니 천천히 이다 텔복고 천천히 하면 돼. 이드 밀고 하면 돼. 텔복고 하자 지금 나와봐 이거 원컵 내볼게 원컵 내볼게 하자 해봐 나리 갔어. 나타나 한번 뺄게. 와 자, 오케이. 그리고 마침 총도 굉장히 좋아서 네. 아필리오스가 타워를 예. 알아버리고 있거든요. 맞아. 그냥 걱정 얘네 지금 와드 없는 타임이야. 이번에 바로 좀 앞방을. 들어가 남한 템이야. 자 들어가봐 얘들아 들어가봐. 오케이. 한번 치자 찍은 거 같거든. 나 이거 보이긴 했어. 쳐보자 이거 와이어 자 쳐볼게. 이거 와이어로 쳐내면 돼. 여기 포탈 타고 체크하러 온다. 이거 야, 체크하러 오는 거 한번 볼게. 딜해봐 딜해봐. 아 이거 체크하러 오는 거 볼게. 너네 딜해봐. 버스 해보는 거 어때? 딜 넣어볼까? 해볼래? 해보는 거 어때? 해봐 내가 마크 가려갈게. 야 마크 좀 애매하다 인제 해봐 마크 좀 애매하다. 제리 제리 잡았고 미 얘들아 버티면서 한타봐 야 오공 넘어왔어 한타봐 오공부터 야 바로 유지해줄게. 야 카시바
다시 붙어봐. 아, 3초 안 좋아 얘들아. 아, 루아나 들어와줄게. 진짜 3초 좋아, 3초 좋아. 야 안돼 안돼 그냥 소리. 야 바로 먹자 바로 먹자. 괜찮아 괜찮아. 바로 먹어, 바로 괜찮아. 야 잘했어. 풀풀 먹고 있습니다. 마사진 대로. 야. 네. 오케이 바로 진행시켜. 예. 제대로 진행시켰는데요. 네. 왜냐면 정말 리스크 없습니다 고객님. 뭐가 걱정이십니까? 정글이 없어요. 정글이 없어요. 그러면 리스크 없는 거예요. 그냥이에요 이거. 그렇죠. 그렇죠. 바로 만기 300원씩 1,500원 그대로 입금 됩니다. 예. 오케이 저축은행 첫 바로 먹었습니다. 하지마 하지마 이제 하지마. 하나 뒤중지해 주마 뒤중지. 내가 우리 아래 볼 거야. 아? 나 넘어가 줄게. 제리 제리 제대로 봐줄래 이거? 아? 내가 잡았어 내가 잡았어. 내가 올게. 일단 믿음을 라이브 라플 없는데 그냥 가자. 끝내자. 어 가자 가자. 탑 라인으로 가자. 오 죽어 죽어. 탑 라인은 애매한가? 바텀 라인. 들어갈래? 아니면 야 미드가자 미드가자 빨라. 미드가자. 아 이거 미드가자 빨라. 나 이거 끊는 거 좀 지킬게. 10대요. 10대요. 11대요. 오케이 저축은행 오케이. 야 기가 막힌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보다 더 깔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 그 자체였네요. 아 그렇죠. 마지막까지 킬 하나 대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퍼펙트 게임. 퍼펙트. 예, 퍼펙트. 예, 부디. 와 컨디션 오케이. 오케이 제대로 오케이였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오케이 저축은행 저걸 은맨이라고 하는데 다섯 은맨이 네. 진짜 은맨 너무 좋았네요. 네. 앞에 밀려도 징그스 붙인 거 그러면? 걔네가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태 밀려도 유미를 배내놓고 그럼 유미 배내놓고 그러니까 얘만 그거 밀려 던져주고 우리가 블리치하자. 근데 이제 밀려는 밀려인데 원딜이 앞에 있고 그러니까 상대가 쟤네가 앞에 1핑 먹으면 그럼 징그스 밀려하면 되지. 징그스 붙여야지. 징그스 붙여. 그게 제일 나아 보이긴 하는데 저는 그거예요. 그거이네요. 그거야. 저희가 밀려는 앞에 주고 밀려는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앞에랑 뭐 뭐 근데 우리 징그스 붙여야죠 원래. 아니 유미 있어. 유미 있다. 유미 밀려 그냥 나가먹는 거 기분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리 유미가 기분 나쁜 거지. 앞에 우리가 앞에 밀려 훨씬 잘 다 자신 있으니까. 할 수는 있어. 근데 할 수 있나 자신 라인전에 막 일 것 같지 않아? 제리움이. 그러니까 이게 그걸 우리 하나 건드려주면 되게 편한데 그게 자리가 안. 뭐 근데 맛있는 거 먹을 게 있나? 그 뭐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제리움이 나 빼면 일은 할 수 있는데 너네가 이제 더. 애니 가져오면 됐나? 우리가 애니비로 하나 더 먹는 거 있어야 될 것 같긴 해. 제리움이 할 거면. 그래도 애니 비 오는 거까지 못 먹잖아. 지금. 아니면 진짜 그냥 바이. 못 먹지. 못 먹어 있어. 또 먹게 되면 뭐 그거겠지. 1, 2 또 뭐. 야 실력도 뭐 제일 알 것 같기도 하고. 유틸 플러스 그라운스 먹고. 방어리더야? 일로 먹으면은 제리를 배냈네. 뭐야? 이런 거 앞에 뛰어 높이려고 하는 거. 공유할게. 어, 그렇지. 어. 일단 나한테 배낼게요. 오케이. 생각할 것도 없긴 했네. 주에 괜히라. 그래 맞네. 고민할 것도 없었네. 그래도 루시안 배는 거 같은데 이러면 또 쟤네 날만해요 루시안도. 아 뭔가 느낌이 딱 앞에 뛰어 높이고 싶어하는 애들은. 그렇지. 마오 대놓고 앞에 하려고 한다 야. 어. 니코 배낼게. 니코 배내줘. 그렇지. 그렇지. 바이 배나고 앞에 던져주고 밀리오라가스 먹자. 네. 바이 배날게요. 우리 생각한대로 됐다 다행히. 오케이. 밀리오를 가져. 그럼 앞에 불차면 돼 우리가. 앞에 할게. 앞에 할게. 하벨이랑 그 먹고. 하면 앞에 불치가 면 앞에 유미해도 돼. 뭐가 되든 뭐가 되든 우리 유미도 했대로 됐고. 앞에 유미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앞에이랑 다른 거 먹자 그러면. 우리가 주도권이 중요하거든. 우리 바텀 주도권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옵젝 한두 개라도 먼저 먹어놓으면 되게 게임 편할 것 같거든. 네. 어 그렇게 게임 그 걸려가는 식으로 생각해보자. 그냥 강각 싸움만 해주면 될 듯? 강각 싸움 해주고 어차피 제일 쟤네들 뒤도는 거 애니 말고 없잖아. 네. 애니 네. 말고 없어. 그래서 그것만 신경 써주면 될 거. 1렙 사이온 애니로 뭐 들어올 수 있고. 자 그리고 어 맞아. 두루노 생각하고 사이온 너네 그 생각해야 돼. 한번 당했잖아. 그게 우리 바텀. 어 우리 바텀 뛰어. 레드 진영이랑 웬만하면 안 들어올 거예요. 루아니가 콜 확실하게 해줘. 사이온. 네, 1레드 텔만 안 빠지면 그런 거 안 나오고. 오케이. 파이팅 합시다. 어 대대. 1렙 설계는 알아서 할게요. 정화죠 정화 정화. 사이온 애니 노궁이야 이거. 나가보자. 나가보자. 어? 루아니 걸까봐에선 걸어. 사이온 메워볼게. 아 사이온부터 때려봐. 노궁이야 노궁이야. 나 징그스 한번 볼게 이거. 아니 용 안 치고 있어. 나 징그스 봐줄게. 밀려 노궁. 밀려볼게 밀려볼게. 한타 맞았어 얘들아. 밀려 상태 개피. 한타 맞아봐. 야 뒤에 카이스 점프. 아래 맞아. 난 카이스 불러봐줄게. 점프 없어. 아래 무비. 카이스 잡았어. 상대 다음 쪽 오른쪽 애니. 이거 안 되면 바로 가자 얘들아. 바로 될 것 같은데. 바로 가자. 쓰레기야. 일단 바로 가자. 정우자 너 빠져. 나 빼야 돼 이거 이쪽으로. 어? 홍조 맞아. 나 죽은데 이건 어쩔 수 없다. 바로 그래도 바로 할 만하지 않아? 아니 니가 잡아 잡아. 잡아. 용가자 용가자. 아니야 탈 안 돼. 탈 안 돼. 용가자. 어. 링크스 너프해. 용가자. 링크스 너프해. 잘했어. 한타 잘했어. 과연 볼 수 있을까 한번 이거. 이걸 사용하는 거 어때 그냥? 얘들아 정면 탈. 올라온 거 어때? 애니 정면 탈.
찍어봐야 돼 우리. 지금 어차피 감 못 봐. 그럼 쳐봐. 감 못 봐. 감 못 봐. 할 수 있어 보자. 쳐보자. 할 수 이쪽에서 할 수 있죠. 아 이거 빠르게 아, 앞으로 지름될 것 같은데 로라. 아래쪽 와이 천천히 해요. 아 또 빠질 거. 사용공 사용공. 앞라인부터 가져. 앞라인부터. 너는 빼면서 빼서 봐. 빼서 봐. 라인이부터 가줄게. 나 나쁘지 않아. 가져. 아 일단 앞에. 빼봐 빼봐 일단. 끝난다 안 줘. 끝난다 줘서 얘들아. 나 뺄게 나 뺄게 이거 안 줘 안 줘. 빼봐야죠. 앞으로 가겠다 앞으로 가겠다. 안 돼. 나 넘어오긴 했는데. 까비. 안 됐든. 까비. 에이스! 1번 테이블 라면 나갑니다! 아, 오프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미드 바텀이 이게 생각보다 안 유리하던데? 안 바텀인 것 같긴 해. 근데 너네, 얘네가 기회를 줬거든 여기서? 공도 너무 아쉬워 이거 필달하러 가고. 바로 먹으면 얘네가 살려 바로 뽕짠데 이거. 네, 계속 코렉트 들어주면 좋을 텐데 아마 정신 없긴 했을 텐데 내가 항상 강조하자 진짜 퀸이랑 게임이 많이 온건 없다니까 네. 이게 사실 우리가 아, 이렇게 돼서 용도 먹고 바로 넘어서 퀸 키... 얘가 지금 난 길값 준 거야 이거 네.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카이스가 저한테 풀 쓴 순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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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나가는 거라 지금 내가 생각하다가 어차피 적장도 없어가지고 괜히 공 빠지고 나서 카빅스가 여기 보면 너네들한테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기회를 줬는데 얘네들이 기록했어요 어, 기회를 못 받았어 너네가 그러니까 다른 건 대비는 상관없어. 너네가 빌값을 얻었을 때 그걸 찾아야 되는데 어, 너네가 쟤네가 지금 제공을 한 거거든. 너네 갖고 네. 이거 봐라. 맞잖아. 거기서 너네 그냥 좀만 더 그냥 바로 그거 좀만 좀만 더 침착하게. 어, 나 항상 이제 침착하게 해도. 어, 우리 약간 그러니까 진짜 사실 내가 이 게임을 봤을 때 너네는 되게 화가 나야 되거든. 맞잖아. 사실 킬달 하나랑 너네 길값 잡다 날린 거. 맞잖아. 네. 바로 골드 세게 나왔단 말이야. 공주 죽었을 때 바로 안 뺏겼죠. 아, 그때는 안 돼, 그때는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용도 못 했는데 어쩌고. 저게 죽은 줄 알고 있었어. 저 때는 그냥 공짜였어. 저 때는 뭐 당연히 저 총 좋아서. 아, 그니까. 저 때는 너무 공짜라서. 내가 너무 내가 그냥 죽은 줄 알고 약간 안 물켜가지고. 그니까 너무 아쉬운 거야. 사실 1기랑 나는 이걸 게임을 바꿨다고 생각하고. 게임을 바꿨다. 정화라서 롬밀하는 것도 끝나다 생각해. 응, 맞아. 계속 그 한 틱으로 자꾸 살아가지고 계속 무시 안 해. 계속 한 틱으로 살아. 아, 너 그냥 베스트 플레이 해서 사실 다운데. 계속 쳐내려고 했으니까 어, 계속 잘 밀어냈는데 아 한 틱이 안 좋아 그러니까 쉐이킹 계속 안 주냐 되게 어, 나 잡은 거 같아 여기. 아, 나 줘. 맞아. 나이스. 상대 잘했고. 용까지만 죽어 이러면. 용까지만 죽어 합시다. 어? 아, 그럼 10파 떴어. 죽어. 탑 가서 우리 탑 까버리자. 야, 걔 노플이야, 로아나. 나 집 가는 거 한번 끊겼고. 잡은 거 같은데. 잡은 거 같은데. 바텀 깨질만 하다 이거. 어, 나이스. 대박. 대박 먹어. 모거. 야, 이거 나부터 가져와. 야, 뒤태 봐 줄게, 얘들아. 천천히 봐. 뒤태 탔어. 뒤태 탔어. 안에 뚫는 거 좀 얘들아. 아, 빼고 빼면서 빼서. 제일 잡. 제일 뚫는다. 나 버려 일단 각 애매 각 애매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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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빼 갈릴게 아 갈리면 안 되더라 이거 아 걸려버렸다 괜찮아요 다시 하면 돼요 자, 용까지 주자 아 미드라인 해봐 미드라인 할게 미드라인 할게 어 야 앞쪽 뺐다 이거 살짝 때 박아볼게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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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체 탈바 그만 뒤에 가시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만 뺄게 이제 야 이거 나를 보면 안 돼 얘들아 나를 보면 줄 수 있어 아 차고 가봐 여기 가고 3번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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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잡다 보자 아 가시 봐줄게 비그 높을 비그 높을 가시 봐줄게 가비 지긴 했다 한타 가비 바텀으로 오겠다 끝날 듯? 어 끝날 때 맞춰 먹으면 또 못했나 보다 라인전 할 때 집 그거 한번 파우치다가 밀려난 게 컸나 봐 그거 크긴 했어 용도 나가고 그랬어가지고 야 나 그거 때문에 진 거 같다 아야 에휴 근데 뭐 미안하냐 아. 에 다른 거 잘하면 되지 아, 네. 강동전 어차피 내일 모랜데 그거 잘하자 이게 잘 안 되냐 두 번째 판 잘했어 괜찮아 미치겠네 괜찮아요 괜찮아 야 내가 5원에서 진 거야 괜찮아 내가 5원에서 졌어 아 미치겠다 그냥 뭐가 미치 뭐가 미치겠다 이제 18게임 중 첫 판이야 내가 그냥 5공에서 졌어 바비 뭐야 라인전은 못할 수 있어 뭐 라인전 상관없어 근데 내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든 달려서 하신 거 아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게 되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 얘 입장에서 여기서 뭐냐 아, 지금 할 만하다 지금 나는 뭐 단속 라인 이런 건 상관없는데 지금 난 여기서 너희 이거 다치 이 다음이야 비행은 궁기하고 나 궁기하고 그냥 끝나 끝나는데 너네 행동이 뭐냐면 하나 포기해야 되거든 근데 다 하려 그래 이거 치려고 했던 거 같은데 그러니까 뭐 지환이는 목걸이 갈렸다던데 그러니까 이제 전이 그러니까 내가 아마 그러니까 내가 이러고 네. 아니 이 사람은 그냥 와 너네 전이 잡아준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여기 줘야지 그냥 어쩔 수 없잖아 그냥 궁기하고 생각했는데 약간 어. 믿으다 맞고 걱정도 받다가 아 그건 너네가 존나 의뢰할 때 할 수 있는 행동이지 폭나도 하나 확실하게 쓰면은 아 이렇게 안 되지 어떻게든 되겠지 아 여기서 뭐... 게임이 끝났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 아 내가 하다가
지금 1포 빠져버리면 1포 10포 빠져버리면 미니아를 전력 있으면 질게 없이. 예. 아마 근데 얘네 싸웠을 것 같아. 하는 행동 보이고. 예, 싸웠을 것 같아. 아니, 그걸 왜 나는 못 받아먹냐. 우리가 막말로 다 빨려도 되는 게 석파운치 받아도 밀리오이 너네 지금 8천도 다 들고 있다. 그냥 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여기 있던 사람들은 그냥 솔직히 콜 세게 하면서 너희 더 부르는 수밖에 없었고, 그냥 저기에서 순간적으로 뭐 너희 같은 경우에는 너희에서 지금 직가하고 있는 애나 아니면 너 저 밑에서 메이드 받고 있었지. 미드에서 웨이 받으면서 이거 지금 빼라고 나 보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줘야 되고. 난 근데 솔직히 그건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신없는 애들 그렇다 치잖아.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너 지테라는 입장이고 너는 되게 상황이 편했잖아. 그리고 너는 미드 웨이 받는 입장이었잖아. 거기에서 난 콜이 세게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 자, 스프링 7.28이 야 정말 비오 바로 그 아래쪽에 있는 팀들이네요. 그러니까요. 플레이오프 가기 위해서 6등만 찍으면 되는데 정말 유력한 후보들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경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네. 마음 편하게 하자. 어? 네. 아, 너무 좋죠. 네. 정글은 한 탱커가 없네. 까비. 이거 사이드 제이스 성장 좀 안 되게 각 나오면은 좀 괴롭히는 식으로 보자. 로아, 너 유리 나오면 그냥 안 죽는다고 생각하고. 정화될까요? 유차될까요? 저 로아를 돌릴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 그냥 오레이지다. 뭐 오레이지 상대 밀리어 있든 말든 먼저 들이박으면 안 질 것 같긴 하거든. 나도 맞아. 어제 너네 그 봤어? 하마랑 티온 1경기? 네. 너네가 그렇게 게임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네. 알겠지? 아. 오케이. 어. 파이팅 하자. 파이팅 파이팅. 라인전 근데 초반에 좀 힘든 거 있을 거야. 그거 약간 라인전 힘들고. 확인하기. 초반에 설계 잘해주니까 성현이가 시간 한번 써주고.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내놓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양 팀의 대결 바로 가시죠. 관련 못 죽게만 해도 좋아. 아, 피 있다. 할 만하다 이거. 이거 쌍각 보자 얘들아. 얘 궁수학 거 세줘. 세주 앞에 올라고. 아, 밀려볼게. 밀려볼게 이거. 밀려볼게. 안 될 거 안 될 거 안 될 거. 왼쪽에 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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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주. 바꿔 바꿔주면 안 돼? 세주 앞에 올라고. 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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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야 범위 높은데 범위 높은이야. 범위 높은이야. 달라 달라 범위 왔어. 필만 잘했고. 아 피했어 한번 이거. 아 살았어. 야 이거 끝인데? 한 끝인 거 같아. 한 끝인 거 같아. 아 미안하다. 한 끝 확인 범위 높을. 한번 맞췄고. 앞에 멀어 앞에 멀어. 야 싸운 다음에 텔 봐줘야 돼. 텔 맞을게 맞을게 나도. 너 텔 봐줘 텔 봐줘. 맞을게 맞을게. 아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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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려. 밀려 빼면 잘 맞아. 밀려 오프리야 밀려 오프리야 밀려 올게. 오프리야. 두대원 물러. 밀려 밀려 밀려. 위치가 좋아요. 자 위치가 좋아요. 지금 위치가 좋아요. 위치가. 21분 바로 앞에. 교전은 안 좋을 때 빠르게 버스트하고 도망가는 느낌. 먹튀 해야 돼 나 봤을 때 먹튀 해야 돼. 뽀삐 노공이야. 뽀삐 노공이고. 아 이거 스티시더를 올 수 있고.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해보자. 한번 최대한 빼면서 봐봐. 파이팅하면서. 버스 해줘 버스 해줘. 뽀삐 넘어왔다 얘들아. 아 쌍도 천천히 봐봐. 넘어왔어. 싸움 봐 이제. 편하다 이거. 난 더 맞을게. 스턴은 해줄게. 맞아, 최대한 빼봐. 미드 클리어 해야 될 때 이거 미드. 어 나랑 같이 살아서 미드 먹어. GG! 자 이렇게 해서. 이 전력에서 너네가 지는 게 말이 되냐? 나 너네가 얘네가 쉬는 게 진짜 너네가 봐봐. 다 끝나있거든? 다 끝나고 내가 데려왔는데. 근데 너네 지금 한국 봐. 나 사실 솔직히 나 왼쪽에 이길 각이 안 보이거든. 이거 세주공도 저한테 받아서 너한테 다 뽑았어. 네. 그러니까 두 번의 큰 기회가 너네 그냥 게임 이기라고 얘네 해준 거야. 근데 너네가 못 받아먹어서 정말 말이 안 되지. 전령하고 바로 나서 쟤네가 그냥 너네 게임 이기라고 해준 거라니까. 맞잖아. 네. 맞죠. 너네가 못 받아먹어. 그 쉬는 순간에도 게임을 돌려 싸우면 될지 이길 때 있어. 얘네는 아예 없어. 약간 우리가 흔히 망하는 가격이긴 했어요. 흔히 망하는 거 크니까 해야죠. 좀 더 아쉬운데. 너네가 방팀이라 할 때 막 전령 치다 다 끝나는 분위기잖아. 맞지? 우리 스크림 말이야. 근데 쟤네가 쳐주고 우리가 방팀이 풀 잘해서 이미 따라가는 순간 내가 왼쪽 끝났어. 이미 그 뭐야 소피 짧게 된 순간 이미 끝난 거야. 쟤네 그건 설계는 거기서 끝난 건데 그걸 우리가 못 받아먹어. 어 좀 긴장되는데 이건? 안 해보자. 편하게 해. 이미 이기는 거야 여기서. 편하게 나가는 건 안 보였는데. 야, 이거밖에 없어 얘네. 이거 우리가 라인을 조금 보여주다가 가자 이거. 승환이 형 우리가 일부러 라인을 보여줘야 얘네 나올 수 있거든. 어 뽀삐는 이거 갖고 뽀삐 남아있다가 싸움하는 거야 이거 우리. 자 콜레부터 털어볼게. 사이언이 내 칼부 하고 있을 거고 벽팀이 빨리 올라와. 라인으로 왔어. 라인으로 왔어. 확인. 아예 그냥 준비를 했던 듯. 뽀삐 이거 집 안 끊어도 되나? 안 끊어도 안 끊어도 돼. 오케이. 사이언도 안 가고 있는 거라. 확인. 난 이러면 투캔 먹고 너네 딸 봐줘야 될 수도 있겠다. 확인. 큐 찍을게. 서로 가도 되겠는데? 나 갈게. 오케이. 어 사이언 올라갔다. 그러면 그냥 볼베만 3캠하고 카정하려나 봐. 그냥 이제 1일 때 한 다음에 그렇게 했나 봐. 이게 브리온도 지금 정보가 확실한 게 아니야. 어? 뽑기가 하다 말았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1렙 때 뭔가 이게 통해서. 상상 속에 사이언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이제 나오거든요 사이언은 화면에. 아, 이게... 아 그래서 아, 저기 있네? 아 보였다. 아 텔루가네요. 아차 아니었네. 예 그쵸 아니었네. 아니었어요 솔직히.
근데 모건 입장에서는 확신할 수 없었겠습니다만 아, 물론 엄티가죠. 카정하고 있는 것도 적어도 나름 굴러갈 여지 있어 보입니다. 어. 맞아요. 서로 뭐 예.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여기 있고 나 이거 살짝 로아나 당연히 좀 내가 먼저 준대. 너 쪼여진 걸 당장 걸어. 너 당장 걸어. 넣어볼게, 이쯤이야 너 되게 칼붙쯤. 로아나 괜찮아. 길게 싸우지 말고. 아 근데 이제 가는 중. 좀 쓸게 이거 그냥. 아리 가고 있다. 아리 간대. 아리 간대. 아, 싸울게 로아나 이거 천천히. 아리 간대 얘들아 빼자. 빼면 알아 알아 알아. 할만한가? 너왜 너 왜? 이거 안 된다 이거는. 아르라 아르라 살려주면 살려주면 힐대 힐대 가비 가비. 그러면은 얘네 노틸만 오는 거잖아. 사이언이라 아, 하자 하자. 블러버이는 보이면 싸마 제리 태어나겠다 이제 제리 아, 90도? 태어나서 태야 돼. 네, 제리 태어나서 태야 돼. 제리 존나 멀어. 이거라도 먹어야 돼 우리. 사이언도 태 있고 우리 태리 8초. 야 태 찍어. 태 안 찍었고 이거 먹고 교환 하나 봐야 돼. 야 사이언 공 먹어보는 거 어때? 어 홍자 먹어보자. 기대주는 거 어때 홍자야? 어? 야 여차 밀고 먹자. 아리도 왔다 아리도 왔다. 찍어줄게 텔 찍어줄게. 어, 나 이거 아리한테 국물 아리 안 탔어. 야 먹어 야 먹어줄래? 먹어줄래? 아 먹어줄게. 먹고 직가줄래 이거? 할 수 있으면 앞에 죽으면 앞에 죽으면 돼. 직가줘 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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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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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 사람 버리고 직가자. 라인 지원 한번 믿어봤다. 느낀 해가지고 나도 죽을만해. 다 죽으면 끝나겠는데? 라크라블 라크라블 최단 이거? 아 아깝다 이거. 너 이거 상태하고 집 누르지? 그게 문제가 뭐였냐면요. 돌베가 내 칼을 했다고 자기 걸 지키러 갔을 걸 생각해가지고 자기. 네 자기. 자기 건 상관없죠. 뭐 어차피 풀킵이. 네? 거기에서 그러니까 제가 집을 누르었을 때 얘가 레드 칼을 하고 그러니까 자꾸를 자기 걸 안 먹고 이렇게 자기 레드 쪽으로 간 다음에 그렇게 할까봐 아 그럼 이거 내 자꾸리로 챙겨봐야겠다 했다가. 아니 그러니까 네 블루로 뛰면은 한 번씩 캠프 똑같은 거죠 소희야. 방금 절필했어. 그 블루 쪽으로 어때요? 너가 우리 블루 뛰어 뛰는 게 맞죠? 제가 우리 블루로요? 어 한캠하고. 그때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다시 게임 하면서. 그러니까 난 거기서 난 진짜 너가 그 넘어가서 3캠하고 지금 눌렀잖아. 그럼 이게 게임 양상이 진짜 아예 이렇게 됐을 것 같거든. 나 너가 자꾸로 가길래 뭐지 생각했거든. 아니면 자꾸로 우리 그 뭐야 라이언스 보여달라고 하네. 그게 머리 아프다. 됐어요. 그냥 머리 아플만해? 좀 밀었어요. 그러면만해? 그러니까 너네 입장에서 난 좀 이해되는 게 인베 맨날 당했잖아. 사이언 너무 많이. 너도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내가 인베를 또 다르게 준비를 해가지고 마드만 받고 나가니까 또 4렙 때 바로 밀어버리면 제린 경춘이도 안 봐가지고 아예 이제 세 마리도 안 타고 그냥 바로 6렙 되고 나는 이제 그래도 내가 끝나자마자 얘기한 거야. 성태라고 지금 눌렀으면 이게 바로 미는 것도 뭐 우리가 괜찮은데 되게 나쁜 거 같아. 이거 못해준 거 아니야. 이 매치가 사실은 나중을 위해서 좀 진짜로 잡았어야 되는 경기들이었잖아요. 네. 요 경기들이 좀 승리로는 이어지지 않았는데 좀 어떤 부분들이 잘 안 됐을까요? 일단 저희가 초반 대진이 어떻게 보면은 동부권으로 되게 중요한 경기들이었는데 좀 뭐 그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연습대로 되게 일단 연습 과정대로 되게 안 나온 게 좀 컸던 것 같고 그때는 그리고 좀 그러니까 뭐랄까 좀 긴장을 좀 했던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좀 전부 다 그래서. 농심전은 좀 1세트 이기고 좀 그래도 좀 편하게 가려나 생각을 좀 했는데 역시 많이 힘들게 가가지고 강동전도 좀 무기력하게 진 게 되게 좀 힘드네요. 저희가 이제 뱀픽은 되게 잘 뽑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농심전 같은 경우에는 앞에 밀리오로 제리 유미 상대한다는 게 원래 바텀으로 보면 되게 좋은 뱀픽이었고 근데 이제 플레이적으로 뭐 실수가 중간중간 나오면서 무너진 느낌이 예,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강동전은 이제 첫 판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서로서로 할만했는데 그냥 실수해서 무너진 느낌이었고 두 번째 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좀 상대 못해본 픽들 그런 것들 좀 만나면서 당황하면서 좀 그냥 무기력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사실 생각을 해보면 사실 팀한테도 되게 미안한 말이고 감독 코치한테도 미안한 말이지만 근데 모두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이 경기력으로는 누굴 이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치다. 정말 쓰레기 같은 마인드다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스크림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 패배가 물론 충격적이었던 건 맞거든요. 근데 이게 그거를 지금 패배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이 경기력을 대체 어떻게 끌어올려야 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아무래도 일단 저희 팀적으로는 이제 좀 애매한? 뭔가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뭔가 애매한 판단? 뭔가 어떡하지? 이런 느낌으로 약간 딱 확실하게 판단을 내리는 그런 느낌의 팀게임이 안 됐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좀 뭔가 제 플레이적인 부분? 제 개인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좀 뭔가 제가 좀 뭔가 너무 뒤에 있고 좀 뭔가
너무 뭔가 하려고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안 죽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가졌던 것 같고, 다들 뭐 팀합이나 라인전 기량들이 좀 많이 부족했어가지고 그런 부족한 상황에서 좀 불리한 구도로 갔는데 그런 불리한 구도에서 좀 뒤집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되게 절망스러웠죠. 되게 뭐 표현을 선수들 앞에서는 이제 티를 그렇게 내진 않더라도 한편으로는 제 마음 한편으로는 되게 절망스러웠죠. 왜냐면 자신 있었거든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도 있었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서머를 시작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너무 제 스스로한테도 너무 화가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제 생각은 일단 뭐라 그래야 될까? 대회할 때 보면 선수들이 조금 더 긴장을 하는 게 느껴졌어요. 광동이랑 할 때랑 막 그 농심이랑 할 때랑 꼭 이겨야 된다는 게 이제 머릿속에 사로잡혀서 그런지 알게 모르게 저도 부담을 안 주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데 아직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멘탈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말해준 것처럼 좀 좋지 않은 스타트가 되면서 팀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도 다운될 수 있고 했을 텐데 좀 뭐 감독님이나 코치님 혹은 선수들끼리 좀 어떤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눴어요? 그 2패를 하고 든 생각은 이제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나눴던 게 그냥 이거 뭐 부담감이랄 게 있냐 이제 우리 이미 거의 꼴등 확정이다 그냥 전패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뭐든 간에 다 해보자 약간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런 거에서 이제 뭐라도 해보고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장착하고 연습을 했었죠. 그거를 그 경기 두 개를 지고 너무 중요한 경기들이었으니까 졌는데 뭐 경기가 아직 16경기가 남았으니까 그래도 걔는 2라운드 때 복수해주고 좀 최대한 저희가 이제 승패보다는 저희의 일단 광동전에 일단 너무 다들 폼이 좀 많이 떨어졌어가지고 폼을 최대한 올리는 거 위주로 목표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두 팀은 저희 원래 이겨야지 되게 좋은 상황인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상황 자체는 되게 안 좋았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든 남은 경기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되게 분위기 좋게 그냥 이미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간 것 같아요. 좀 편안하게. 사실 그때 분위기가 제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랑 에포트 선수가 일단 처음에 내려간다고 얘기 나왔어서 실제로 2군 대회도 한번 나왔었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뭔가 좀 다 같이 뭔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솔직히 내려갈 줄 알고 있었는데 좀 예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다 같이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좀 2군도 가고 새로운 선수도 들어오게 되니까 좀 뭔가 다시 호흡도 맞춰야 되고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약간 좀 그때 당시엔 분위기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곧 이어지는 팀 매치업들이 좀 남아있잖아요. 네. 이 매치업에 대한 좀 부담감은 없을까요? 만약 이 매치들까지 패배를 하면 연패가 좀 길어질 텐데. 사실 뭐 오히려 지금 이제 동부권 팀들한테도 많이 졌으니까 이제 강팀들이랑 남은 경기들은 좀 마음 편하게 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뭐 연패가 길어진 건 일단 뭐 항상 연패가 많이 길었었어가지고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저희 경기력 올리는 거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뭐 원래 약팀이기 때문에 강팀을 만난다고 해서 뭐 부담스럽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 선수들은 성격상 오히려 약팀 만났을 때 더 뭔가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고 강팀을 만났을 때는 정말 부담감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강팀 만나는 거고 그냥 내가 할 거 하면 되는 거고 서로 각자가 할 걸 하면서 우리가 각자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만 있다면 서로 짚어준다면 결국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냥 막연한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조차 없으면 사람이 무너질 거라 생각했어요.